네, 안녕하십니까. 대원 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네, 저는 지금 옥천면 용천리에 나와 있고요. 오늘은 좀 10억대에 좀 가격대가 있는 매물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제 지금 안 보이실 건데 정면에 있는 주택인데요. 일단 용천리, 네, 너무 유명하죠. 네, 양평읍 이제 1권역 중에서는 가장 청정지역이라고 알려져 있는 용천리고요. 일단 본 매물 주변 환경부터 한번 좀 넓게 보시겠습니다. 네, 항공촬영으로 이렇게 보시면 자 주변에 바로 뒤쪽에 가장 유명한 포레스트힐 전원 단지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리고 왕복 2차선 도로에 딱 접혀져 있는 뭐 진입로는 뭐 최고입니다. 최고. 예, 네, 최고고요. 계단 없이 바로 주차하셔가지고 바로 내 집으로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네, 매물 되겠습니다. 주변 산속에 이렇게 파묻혀 있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그런 정말 친환경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다. 최고다. 네, 거기다가 또 물도 흐릅니다. 계곡도 있습니다. 자, 요런 환경에 있는 주택을 좀 추천해 오늘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뭐 거두절미하고 바로 외관부터 해가지고 보여드릴 게 많습니다. 주택 면적이 상당하고요. 대지 면적도 뭐 거의 480평이 넘어요. 500평 가까이 되는 면적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나씩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측 정면에 이렇게 보이시는 바로 이 저택 되겠고요. 좌측에 진입로 먼저 이렇게 보시면 아스콘포장이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는 왕복 2차선 도로에 바로 접해 있다라는 거. 자, 이만한 장점이 없습니다. 예, 장점이 없고 전체적으로 지형은 약간의 완경사로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 이렇게 보시면 경계 따라서 발파석으로 이렇게 예, 석축 작업이 되어 있는데 여기 조성된 지가 워낙 오래된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돌들이 큰 돌들로 이렇게 주춧돌을 굉장히 큰 돌로 이렇게 해놓으셨고 조경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메인 도로에서 바로 좌측으로 해서 진입하시면 되고요. 하얀색 철제 펜스로 대문을 이렇게 예, 시공해 놓으셨고 대문도 널찍하게 해 놓으셨네요. 자, 들어가시면 예, 정면에 이렇게 오시면 굉장히 특이합니다. 약간 한옥 느낌도 나고요. 지붕 같은 경우 예, 특이하게 돼 있고 뭐 가든이나 연수원, 수련원 같은 구조로 살짝 돼 있긴 합니다. 예, 근데 오시면 아마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좌측부터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좌측에는 이제 잔디마당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 뭐 각종 조경수 예, 그리고 방부목 데크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예쁘장하게 아기자기하게 연출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주택 전면에도 굉장히 넓은 면적의 주차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뭐 그렇게 넓게 필요 없으신 분들은 뭐 이렇게 다 다시 마당으로 복원하셔도 원상복구하셔도 되고요. 자, 우측이 뭐 진짜 우측이 자 여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인공적으로 조성한 연못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이렇게 물이 흐릅니다. 저 위쪽 상단에서 물이 흐르는데 이것도 다 내 땅입니다. 국어나 하천부지가 아니라 다 내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난 수량의 자연 목욕탕인데 이렇게 물이 흐른다라는 거 해서 이 밑으로 해서 물이 빠져나간다라는 거 예. 요런 엄청난 연못을 내 마당에 놓고 쓸 수 있다라는 아주 큰 장점 있는 네, 그런 매물 되겠습니다. 자, 산과 물, 뭐, 이런 것들이 다 자연스럽게 조화가 되어 있는 그런 환경이 너무나 좋고요. 일단 뭐, 널찍널찍해서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널찍널찍하고, 일단은,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전체적인 부지는 총 네 필지로 되어 있어요. 대지가 두 필지, 도로가 한 필지, 그 다음에 임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한 필지 해가지고, 한 488평 정도 이렇게 면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는, 다각으로 되어 있고요. 다각으로 주택으로 되어 있고, 일부, 좀 이렇게 그냥 일부 그냥 확장하셔가지고 쓰고 계시는 부분, 창고로 쓰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 16평 정도는 이제 대장에 등재된 창고로 되어 있는 부분과 또 주택, 1, 2층 주택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좀 혼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외관은 뭐 대충 이렇게 한번 쭉 둘러봤는데, 둘러봤고, 뭐 여기 농구장도 있고요. 야외 테이블, 바베큐장. 예, 주변 환경이 뭐 너무나 워낙에 좋다 보니까 이건 실제 와보시면 더 예, 마음에 드실 것 같고 지금 겨울철이라 그렇지 조금만 지나면 굉장히 화단이 예쁠 것 같습니다. 주변 나무들도 그렇고 이제 파릇파릇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네, 일단 주변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이쪽 북쪽으로 더 올라가시면 이제 설매제 자연휴양림이 또 있고 예, 그렇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면 자 내부를 이게 좀 봐야 되는데
아, 제가 좌측 이쪽 부분부터 예, 해가지고 아니, 우측 부분도 보여드릴게요. 우측 부분부터 가가지고 이렇게 쭉 한 바퀴 한번 돌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측에 이렇게 보시면 정면에 주택이 있는 부분 말고 우측에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 부분도 자, 이 부분도 가건물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현재는 좀 내부가 좀 많이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고 자재 창고로 좀 쓰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보여드리기 조금 민망합니다. 민망해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내부까지는 보여드리지 않고요. 그냥 자재 창고로 좀 쓰고 있다. 여러 가지 창고로 이렇게 쓰고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 1층에 이제 메인 공간인 주택 공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자, 우측에 이렇게 신발장 있고요. 그리고 널찍한 거실 공간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예, 거실 공간 이렇게 예, 나오고 그리고 저 정면에는 이제 이불을 좀 갖다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불장 혹은 창고로 또 쓰시는 공간. 불이 지금 안 켜져 있는데 불 한번 켜볼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창고까지 돼 있는 공간 있고 거실에서 이제 좌측으로 들어가시면 여기도 이제 거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서 보통 이제 손님들 오시면 식사도 하시고 예, 하는 넓은 예, 통 거실 공간이 있고요. 거실 공간 우측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예, 우측에 이렇게 예, 방이 하나 있고요. 네, 방이 이렇게 있고 나오시면 자, 저기도 지금 현재 중간에 슬라이딩 도어로 가벽처럼 활용하고 계신데 저쪽도 저기 지금 주방 시설을 제거를 해 놓으셨는데 싱크대를 예, 제거해 놓으셨는데 여기는 이제 주방으로 좀 활용을 하시면 돼요. 예, 주방으로 활용하시는 공간이고 이쪽 우측에 욕실 이렇게 예, 욕실 있습니다. 예, 인테리어 자체는 좀 오래됐어요. 예, 오래됐고 오셔가지고 전체 리모델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재차 강조를 드리는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도 욕실 예, 욕실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고요. 그리고 좌측에 방 예, 아담한 방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부서 건물 쪽으로 출입할 수 있는 문이 또 이렇게 하나 있고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어떤 전원주택의 구조는 아니에요. 그죠? 전원주택의 구조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좀 활용,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예, 현재는 예, 조금 구조가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이제 방이 두 개 그리고 옷장 이 부분도 사실은 방으로 쓰셔도 돼요. 예, 방 두 개, 욕실 두 개, 넓은 거실과 주방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창고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넓은 공간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나가서 또 바로 또 나가보죠. 자, 그리고 주택의 전면부는 이제 방부목 데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부목 데크로 이렇게 다 짜져 있는데 오셔가지고 이 부분도 좀 수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 부분 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2층으로 한번 올라가보죠. 2층 올라가는 계단이 바로 우측에 이렇게 있고요. 다 방부목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오시면 지금 슬라브 지붕이기 때문에 방수공사는 방수상태는 나쁘지 않습니다.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포치 처마 이렇게 렉산으로 다 시공되어 있는 부분도 무난합니다. 무난하게 되어 있고 지금 2층에 이 테라스 공간이죠. 여기에 좀 야외 테이블이나 이런 거 갖다 놓으셨는데 이 공간이 굉장히 활용도 있게 좀 활용도 좀 다양하게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넓습니다. 공간이 넓게 되어 있고 좌측에 역시 이쪽에 잠깐 보여드리면 이제 창고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재 창고 좀 갖다 놓으신 거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층에 주택 내부 또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죠. 2층은 어느 정도 리모델링이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정면에 이제 거실과 주방 공간 약간 투룸이나 원룸 구조로 되어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3구 가스레인지 빌트인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리모델링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좀 보시면 이쪽에 이제 예, 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방 안에 또 방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 두 개 혹은 1.5룸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이 방 안은 이제 대장상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네, 그런 부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넓어요, 방이. 예, 요거는 좀 이렇게 확장을 하셔가지고 대장이 없는 면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 안에 또 방이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쪽이 이제 욕실. 네, 역시 리모델링 깔끔하게 네, 돼 있는 모습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돼 있고 바로 또 옆방이 또 있습니다. 아, 정신이 없네요. 네, 실제 와보셔야 돼요. 이건 제가 지금 영상을 순서 있게 잘 해야 되는데, 자, 나오셔가지고 바로 우측에 여기는 이제 아버님이 좀 계셔가지고 제가 좀 조용하게 촬영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버님이 현재 좀 쉬고 계셔가지고요.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 자, 주방 있고 거실 이렇게 있습니다. 거의 아까 본 집과 같은 구조로 돼 있다.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돼 있는 구조로 돼 있고요. 이쪽이 이제 방, 방이 하나 있고, 그리고 우측에 이제 욕실. 네, 욕실 겸 이제 세탁실로 쓰고 있는 공간이죠. 이 지금 인테리어가 리모델링 전에 예, 돼 있었다. 전과 후 지금 다 보신 겁니다. 자, 이렇게 예, 돼 있습니다. 네, 빨리 나가 볼게요. 네, 이렇게 보셨고 이제 거의 다 보셨습니다. 아유, 이렇게 나오셔서 보시면 정면에 이 부분도 이제 가건물이에요. 예, 가건물이고 여기가 이제 뭐라고 하죠? 바베큐장 혹은 넓은 이제 식당처럼 활용을 했던 공간 같아요. 현재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가건물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좌측에 여기 지금 테라스 부분 보시면, 아, 자, 용천리에선 전망 제일 좋은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가 막히죠? 예. 너무 좋습니다. 예. 조망권 정말 기가 막히고요. 말도 안 됩니다. 이런 조망은. 야, 너무나 좋은 조망권을 가지고 있고, 앞에 집이 이미 있습니다. 건물이 있기 때문에 가릴 이유 전혀 없고요. 평생 조망권 가져가신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일단 방수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예, 전체적인 컨디션에 비하면 방수 상태가 굉장히 좋고, 자, 여기도 뭐 가건물이긴 하지만 이건 그냥 필요 없으시면 다 철거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주방 시설 냉장고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네. 지금 조금 어두우셔가지고 잘 안 보셨을 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여기서 뭐 이제 영업 활동을 하진 않으세요. 예, 않으시고 개인적으로 뭐 다른 활동을 좀 하시는데 좀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건축물 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돼 있어요. 다가구 주택으로 돼 있습니다. 자, 마지막 공간인데 저 뒤에도 문 있어요. 여기도 보면 여기는 이제 타인의 토지 같습니다. 아, 타인의 임야를 지금 좀 무상으로 좀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좀 다리를 또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여기 뭐 쉴 수 있는 공간이죠. 예, 이렇게 뭐 됐습니다. 이 위에는 미니 축구장도 있어요. 요거는 제 소유권이나 이런 거 부분은 자세히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알고 있고 서류상 이게 현재 소유자분의 소유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미니 축구장도 이렇게 예, 활용을 하고 계시고, 요 안에도 이렇게 쉴 수 있는 쉼터로 공원으로 이렇게 또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독특합니다. 예전에 과거에 그 뭐 연수원이나 수련원 이렇게 좀 활용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좀 내부에 검색을 해보니까. 예, 그래서 먼저 회사에서 MT를 오거나 할 때 이렇게 임대도 해주시고 뭐 펜션으로 또 이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운영을. 현재는 안 하고 계세요. 현재는 안 하고 계시고 지금 이렇게 좀 그냥 너무 관리하기가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제가 언뜻 봐도 면적이 너무 상당해가지고. 자, 이렇게 보셨습니다. 2층 같은 경우는 두 세대로 되어 있어요. 두 세대에 각각 이제 원룸 스타일로 두 세대가 나눠져 있고요. 넓은 데크, 넓은 테라스죠. 넓은 테라스, 가건물로 되어 있는 주방, 약간 영업시설 같은 주방이 이렇게 되어 있고, 주택의 뒷부분 또 무상으로 사용하는 공간, 놀이터까지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본 주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모델링 하셔야 됩니다. 비용이 꽤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들고요. 주변 환경, 예, 그리고 요 골조, 주택의 골조, 예, 요것만 보고 매입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변 환경이나 뭐 진짜 일품입니다. 일품.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옥천면 용천리에 소재하는 예, 뭐 대저택이죠. 대저택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10억대 매물을 소개시켜드렸고요. 일단은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주변 환경이 굉장히 우수하고요. 진입로 너무 좋고요.
옥천 면 소재지까지 차량 10분이 채 안 걸립니다. 그래서 편의시설, 뭐 학군 다 이용하시는데 문제 전혀 없는 지역이니까 이런 환경을 원하셨던 분 좀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주택의 컨디션은 보셨겠지만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오셔가지고 투자하셔가지고 리모델링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 산과 물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사실 구하기 굉장히 힘들죠. 어디를 가도 구하기 힘듭니다. 저희 단월이나 뭐 홍천 가야 있을까 말까 할 정도의 환경인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꾸미기 나름인 그런 매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꾸미면, 잘만 꾸미면 가치가 상당히 있을 것 같은 그런 매물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저는 물론 단점도 많지만 장점이 너무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어서 좀 이런 환경을 원하셨던 분, 좀 재력이 되시는 분은 연락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매물 찾을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